황금마차는 뺏겼어도 이것만은 절대 못 뺏겨! 황금마차 내 거다! 왜 아직도 나는지 남자도 같은 짓을 하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별별랭킹 주제 바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방송 사고들을 모아봤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섹션 TV 홈페이지를 통한 투표 그리고 랭킹판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스타 별별랭킹. 이번 주 시청자 2,301명이 선택한 주제 한당 NG베스트 웃지 못할 별별 사고는 무엇일까요? 10위입니다. 군무보다는 동무 탑 안무실수. 전 세계의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 아이돌의 필수 조건은 바로 이 절도 있는 큰 군무인데요. 그러나 가끔 군무 이탈자들이 생겨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죠. 깜찍한 카라의 무대 중 규리 씨 자리를 못 찾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기도 하고요. 박선미를 뽐내며 멋지게 춤을 추다 급기야는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아이 조심하세요. 조심해. 파워풀한 안무로 사랑받는 걸그룹 미스 A. 하지만 과격한 발차기에 민양 신발이 벗겨지고 결국 맨발 투혼으로 비웃음을 선사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 넘어가면 아쉽죠. 남들 팔 돌릴 때 혼자 골반 돌렸어요. 혼자 골반 돌려서 이게 뭔가요? 한국의 아이돌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칼같이 들어맞는 군무입니다. 하지만 유독 군무에 약한 아이돌이 바로 빅뱅의 탑인데요. 그렇습니다. 프리함을 추구하는 빅뱅의 멤버답게 박자도 프리하게 엇박자로 혼자 이렇게 모아서 그러다 안무가 생각나면 그대로 멈춰라. 역시 군무 이탈 탑이죠. 안무력이 없는 건지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무를 잘 못 외워요. 이렇게 안무는 못 외워도 랩은 술술. 하지만 무대 위에서 삐끗하지 않게 탑이 안무의 그 매니매니 하세요. 9위로 넘어갑니다. 셀프 가사 제거 현아 가사 실수. 대한민국 오빠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아이돌계 섹시 아이콘 포니스의 현아야. 많은 가수들이 가사 실수를 간혹 하는데요. 사실 도전 천곡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직 인기 가수 차태현 씨 이렇게 1절 가사를 통으로 까먹습니다. 괜히 팬들에게 인사 한번 하죠. 왜? 민망하니까. 허밍으로 대체합니다. 정말 창피하겠죠? 이번에 섹시함을 벗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속사포 랩을 보이던 현아 씨가 가사를 까먹고 다시 하나 했더니 또 까먹고 결국 민망한 듯 그냥 웃지요. 현아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저희는 현아 씨 나오면 가사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현아 씨만 보는 거지. 흔들어 주세요. 아, 좋았어! 가사를 까먹기도 하지만 아예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자에서 남자로 성별도 바꾸고요. 예?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심되지. 여기가 왜 의심될까요? 전혀 다른 의미로 부르는 귀여운 실수까지. 하지만 그중 최고의 실수는 바로 이분입니다. 자, 대누님. 범수씨, 대누님이 누굴까요? 대누님을 아시는 분들은 섹션 게시판에 알려주십시오. 8입니다. 19금 성인돌 김희철 말실수. 한끗 차이로 달라지는 말말말. 제 결혼식 사회도 봐주고 저희 아버지 그 육갑잔치에도. 아, 그게 무슨 소리? 무슨 잔치예요? 그게. 육갑잔치가 아무리 작은 발음 실수가 엄청난 의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12사 관람가 방송이 가끔은 19금이 되기도 하죠. 어떤 분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대신 읽어줘야 돼요. 음악이 쫙 나오면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봐. 뭐 거기서 뭘 뺀 만큼 널 너무 사랑하고 사랑해.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면 네. 한문을 읽어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박수홍 씨. 선생님들의 말실수는 유독 19금이 많은데요. 이 단어들이 평소에 입에 붙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 귀여운 외모로 많은 낭심을 아예? 예? 낭심. 예? 자, 연예인들 자나깨나 발음 조심하세요. 7입니다. 생방송에서 생긴 일, TV 속 방송 사고.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방송 희원장. 하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웃지 못한 해프닝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 스태프들에 의해서 본의 아닌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요. 이럴 때 그 MC들이 즐겨하는 말이 유행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방의 묘미죠. 그렇습니다. 카리스마를 뿜으며 열정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FT 아일랜드의 홍기 씨. 그러자 이때 MC의 목소리가 겹치는 음향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 섹시한 실루엣을 선보이며 멋지게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이거 보세요. 너무 빨리 돌아간 세트 때문에 단체로 넘어지고 마는 베이비복스. 어떡해요? 뿐만 아니죠. 섹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에 넋놓고 있다가 뭐 하시는 겁니까,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엑스포 소식은 자, 그중 최고는 네. 화재 집중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김정근, 최은정 아나운서. 스튜디오로 카메라가 넘어온 줄도 모르고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요?
실수입니다. 놀라셨죠? 지금부터. 그 밖에도 아주 황당한 자막 실수들이 큰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깨알 같은 방송사고.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여기입니다. 나는 신데렐라 조효정 시상식 구려.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화려한 별들의 축제 시상식. 하지만 그곳에서 스타들에게 잊고 싶은 굴욕의 순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한 영화제에서 깜찍한 무대를 선보였던 한희슬 씨. 의상이 화제됐던 거 아시죠? 아, 우리 나 이거 뽕브라 보인가? 좋았어! 아이, 좋았어. 시상식의 꽃입니다. 여배우들의 드레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뒤에 숨어있는 불편한 진실. 덕분에 굴욕의 사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우리 민혜린 씨, 질 수 없죠?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시상자로 와서 축하를 해주려고 했는데 꽃다발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딱 붙었어요. 조효정 씨는 시상식장에서 구두가 벗겨지는 신데렐라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조효정 씨가 시상식장이 아니라 무도회장으로 착각한 게 아닐까요? 섹시한 몸매를 과시하며 레드카펫에 등장한 조효정 씨. 갑자기 신발이 벗겨지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자, 신발 자랑 잘하셨어요. 이민호 씨는 드레스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시상식의 전설이죠. 아주 조상님이세요. 긴 기록지를 뽐내며 이렇게 시상식 명장면을 연출합니다. 민호 씨, 한 번만 더요. 5위로 넘어갑니다. 주체할 수 없는 이 열정. 태연 무대 팬 난이. 스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는 열성 팬들. 듣기야 주체할 수 없는 애정을 못 이기고 생방송 도중 무대까지 난입을 하고 가는데요. 안 돼요. 자, 당황한 서태지 씨. 팬을 달래보지만 쉽지 않죠. 자, 이번에는 10대들의 우상입니다. H.O.T의 무대에 갑자기 뛰어드는 한 소녀 팬. 애절하게 토니 씨를 잡아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스텝에게 끌려나가고 맙니다. 예기치 않은 관객들의 무대 난입은 스타들을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는 항상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작은 거인 이선희 씨는 방송 중 올라온 팬을 거칠게 밀어냅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 리가! 무섭죠? 네, 아주 심상사예요. 또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건이죠. 김혜두 씨에게 달려드는 남성 팬을 한 손으로 멋지게 제압하는 이윤 씨. 완전 남자예요. 수컷이에요. 그 밖에도 제국의 아이들 행사 도중 무대 위로 올라와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은 한 중년 남성. 노래방으로 착각한 걸까요? 아저씨, 노래는 노래방 가서 하세요. 이런 팬들의 무대 난입 사고의 최고는 얼마 전 대한민국 오빠 팬들의 마음을 철렁하게 했던 바로 태연 납치 소동이었는데요. 무대 밖으로 태연 양을 끌고 가는 남성 팬을 저지했던 오정태 씨. 살아있는 유인은 오정태 씨는 못생긴 개그맨에서 국민 영웅으로 등극! 이거 보세요. 잘생겼죠? 분 때문에 한번 놀랬고 저를 보고 한번 또 놀랐지 않나요? 그래도 꼭 머리는 감으세요. 4위입니다. 나 완전히 세대했어. 싸이 의상사고. 발차기는 기본, 물구나무 서기부터 덤블링까지 가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시선을 끄는데요. 그중 정년의 퍼포먼스 종결자 싸이 씨가 결국 무대에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음악 방송에서 격정적인 춤사위를 선보이는 도중 결국 가지가 이렇게 쫙 보이시나요? 시원하게 어딘가에 바람이 들어왔을 텐데도 창피함을 모르고 춤 삼매경으로 춤을 추는 싸이 씨. 차라리 겨드랑이를 찢으시지 그랬어. 그만. 가수들이 그 당시에는 당황스럽겠지만 팬들에게는 두고두고 웃음을 안길 수 있는 확실한 팬서비스를 한 셈이죠. 그렇죠. 우리의 월드스타 비도 멋지게 춤추다 바지가 찢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고는 잠시 창피할 뿐 예능에선 큰 웃음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아우, 소리가 경쾌한 것 좀 봐요. 앞으로 마땅한 애드리브가 떠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고 춤을 춰보세요. 3위입니다. 뉴스계 이다나 최일구 애드립 뉴스. 프로야구 FC 서울의 대안이 4만 명이 넘는 홈팬들. 완벽해 보이는 뉴스 앵커들도 가끔은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강원 상관지방과 동해안에 컨닝 하나 걸리기도 하고요. 또다시 개설 특급. 자, 이렇게 멍하니 있다 깜짝 놀랍니다. 잘 보세요. 뭐 하세요? 네, 우리 경기 회복이 전 세계 주... 뉴스 앵커 하면 떠오르는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최일구 앵커는 이런 이미지를 깨려는 선두주자인데요. 주말 뉴스데스크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뉴스계 이단아, 최일구 앵커의 어록까지 탄생했는데요. 오징어는 말려도 짱구는 못 말려입니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LA 갈비가 아니고 군대 갈비군요. 네. 최일구 씨는 실수라기보다는 애드립 기대되는 앵커죠. 네, 내일은 제가 잘 못 이겠는데요. 주인공 심영래 씨를 인터뷰합니다. 네. 0919 구브라더스 저도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2위입니다.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한수영 빠당.
예능의 기본은 몸개그죠. 넘어질 때도 그냥 넘어지면 안 됩니다. 웃기게 아주 제대로 넘어져야 진짜 예능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충사위를 뽐내다 보면 온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 아이고야. 결국 팔에 깁스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꽈당이라는 별명을 가진 스타를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완벽해 보이는 스타에게서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꽈당 스타의 1인자 차라야 한승연이야. 무대에서 아주 제대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로 일어난 마무리. 그리고 얼마 전 라디오스타에서 또 한 번 꽈당의 순간을 재현할 뻔했는데요. 승현 씨, 아이고 하체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국민 남동생 이승기 군에게도 구르게 순간이 있었죠.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아이고,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정말 열심히 넘어집니다. 국민 남동생에 이어 우리 국민 여동생 아이유 양이 꽈당 대열에 합류합니다. 온몸으로 선사하는 크루스 강사지만 다들 다치지 마세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자. 황당 NG 베스트 웃지 못할 별별 사고 과연 1위는 어떤 사고일까요? 1위입니다. 잃어버린 음을 찾아 김범수 음이타. 김범수, 임재범 등 그 노래 팔단들도 가끔 음이탈을 하는데요.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인간적인 면을 느끼겠죠. 노래 고수 임재범 씨, 잘하는 노래만큼 음이탈도 제대로 보여주셨는데요. 그중 우리 비주얼 가수 김범수 씨도 음을 잃어버린 순간이 있었죠. 애국가를 잘 들어보세요. 마르고다.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멋진 노래 기대하겠습니다.